외터미로 막연했던 꿈을 다시 꾸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은미입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일을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중에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 사업은 절대 안 해요. 그냥 애터미 제품만 사용을 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며 애터미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찬바람이 불게 되면 쩍쩍 갈라져 하얗게 버즘이 피어오르던 제 피부가 어느 순간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터미 제품을 제 스스로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15년간 몸담았던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일에 올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동안의 명예, 커리어보다는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결의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 아이를 둔 싱글맘입니다.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했기에 내 꿈은커녕 노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요, 갖고 싶은 장난감, 물건이 생기게 되면 엄마, 나 이거 사줘 하고 때려쓰기 마련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형, 누나, 나중에 이거 사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뻔한 월급, 뻔한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애터미 사업은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사막 같은 제 인생에 애터미 사업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혼자 대신 엄마께 내 아이를 맡겨야 했고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 얼굴로 하루만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는 그 엄마의 말조차 제가 들어주지 못하는 못난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저보다 더 지쳐 잠들어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저를 믿고 먼 미국에서 이곳 한국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시기에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에 저는 뒤도 옆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성공의 바늘에 오른다면 저는 꼭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들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일도 있다고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이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계신 우리 엄마, 아프고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되려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예쁜 전원주택 한 채 마련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화초 마음껏 가꾸며 살게 해드릴게요. 바쁜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리는 내 아이들, 승엽아, 혜은아, 용웅아, 승찬아,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비행기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너희들의 꿈 엄마가 꼭 이뤄줄게. 너희들의 미래는 엄마가 책임진다. 김은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